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8월 28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 며칠 전 소식 계속 이어서 아이폰 14 라인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애플워치 시리즈 8에 관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8에서 새롭게 프로 라인업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티타늄 소재가 사용되면서 90만원대에 가격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8 프로 같은 경우 일종의 원몰씽 개념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IT매체 메고타카라를 통해 이번 워치 8 프로 같은 경우 47mm 플랫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단순히 47mm 단독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워치8 일반형 모델은 기존 디자인을 유지할 것이 유력해 보이며, 새롭게 리디자인 되는 건 프리용 모델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아이폰 14 라인업에 관하여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최근에 미국 통신사 T모바일과 미국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와 함께 협력 관계를 맺어 우주에서 5G 신호를 송신하기로 협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성 연결이 아이폰 14 라인업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블룸버그 기자 마크검에는 애플이 위성 연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위성 연결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미국 위성통신회사 글로벌스타와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IT매체 맥루멀스에선 이번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서 발열 관리를 위해 아이폰 최초로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최근에 언급된 내용들에선 2TB 모델이 출시되지 않고 여전히 1TB 모델이 최대 내장 스토리지 옵션이라고 언급됐었지만, 맥루멀스에선 계속해서 2TB 모델이 출시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선 다크블루가 메인 색상이 되면서 기존 그래파이트와 실버 그리고 골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용 인용에서 전해드렸었는데, IT매체 기즈차이나에선 다크퍼플 색상을 포함해 블루 색상도 출시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블루 색상 같은 경우 아이폰 13 프로에서 출시됐던 시에라 블루 색상보단 오션블루처럼 다크블루가 될 것으로 보이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 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 유출가나 매체들에선 블루가 아닌 이번 3월 아이폰 13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가 됐던 그린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이폰 14 라인업에서 와이파이 6보다 더 개선된 와이파이 6E를 지원할 것이며, 이전에 물리심 트레이를 삭제하고 20만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해드리자면, 20만 지원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부 지역에서만 변경되고 대부분의 지역에선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9to5Mac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9월에 공개되는 아이폰 14 라인업의 통신사 사전 예약도 우주폰과 함께합니다. 우주폰에서는 아이폰 14 라인업의 통신사 얼리버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알림 신청 시 아이폰 14 라인업에 관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우주폰의 단독 할인 내용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달리 사전 예약 사은품이 없지만, 우주폰에서 사전 예약 시 에어팟 프로와 같은 사은품을 제공받거나 최대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단순히 관련 내용 알림만 받으시는 것으로 정식 사전 예약 시 알림 신청자 분들에게 사전 예약 정보를 문자로 안내드리고,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거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